김정은이 내일 오전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향합니다. 두 정상은 두 차례 회담을 하며 주요 의제는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 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남북 정상 회담을 하루 앞두고 유엔 안보리가 잠시 뒤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미국이 일부 회원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방해한다며 긴급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실탄 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에게 총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홍 씨는 전기 충격계로 이들을 제압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사격장 안전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판매법을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기습 시위를 열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제한에 걸린 1주택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청약이 가능한으로 3일 만에 수정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망푸시 필리핀의 강타에 산사태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홍콩과 중국 남부 지역까지 휩쓸어 건물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